이번 시간은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는데 민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계약 방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상대방 결정의 자유 등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서를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민법 시험에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문서로 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죠. 민법에서는 구두로 해도 됩니다. 모든 것. 그러나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거래계약서를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보면 134페이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중개 완성이라고 하면 계약 성립이죠. 집 팔아달라고 했을 때 팔리면 그게 중개 완성입니다.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및 동그라미 하시고요.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죠. 그 외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고요. 이때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개사에게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속공개사도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135페이지 양가로 2번 계약서 서식인데 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그러면 법정서식이 있는 것 없는 것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법정서식, 법정이라는 것은 법령에 규정된 서식을 말하죠. 법정서식 없는 것 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 첫 번째 거래계약서 법정서식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금인계약서도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도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영수증도 법정서식이 없죠. 중개보수영수증도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중개보수영수증은 법정서식이 없고 매수신청대리 보수영수증은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매수신청대리 보수영수증은 법정서식이 있기 때문에 교부도 해야 되고 보존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개보수영수증은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예, 법정서식 없는 것들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거래계약서 법정서식 없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공동사무소도 설치신고서 서식이 없기 때문에 사무소 이전 또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에다 신규 등록하면 그게 공동사무소가 된다고 했죠. 별도로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라는 서식은 없습니다. 135페이지 양가로 3번 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내드린 거 9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9번을 보시면 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이 있죠.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임물계약금 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 중요한데 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 임물계약금 인권조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우리 교과서에 있는 순서 135페이지 순서하고는 조금 다르죠.
135페이지 교과서는 존자 이게 교과서를 쓴 게 아니라 다른 공저자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공저자분들 또 이 강의할 때는 암기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암기 프린터 9번에 있는 순서와 교재 135페이지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예, 교재에는 그 밖의 약정이 맨 마지막에 있죠. 거래 금액,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과서 135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8번을 밑줄 치시면 이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가 옛날에 없었는데 지금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이유는 중개 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확인 설명할 때 중개 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 거래계약서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하죠. 또 확인 설명서 서식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기재하기 때문에 3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양가로 4번 계약서 서명 및 날인입니다. 계약서 서명 및 날인이다. 서명 및 날인인데 서명은 자필로 성명을 적는 것을 말하고요. 날인은 도장 찍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법에는 등기관이 기명 날인하면 됩니다. 기명이라는 것은 성명만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즉 스탬프 도장을 찍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기명 날인 없고 전부 자필로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거래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 두 개밖에 없습니다. 확인 설명서 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서식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및이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누가 서명 및 날인을 하느냐 하면은 계약서나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시험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당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에 10명이 있으면 10명 모두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해당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만 하면 됩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없으면 서명 및 날인을 안 해도 되죠.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 두 개만 서명 및 날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 보존해야 되는 것인데요. 보존. 보존 의무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보존. 보관이 아니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와 전속 중개 계약서 두 개는 3년 보존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46번에 보면 3년 정리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거래 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거래 계약서 5년 보존. 공인중개사법에는 이렇게만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예규 규칙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확인 설명서는 5년 동안 보존입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인데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5년 보존입니다. 이 매수 신청 대리라는 말이 있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서류는 모두
5년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행정 처분 대장, 행정 처분 대장 모두 5년 보존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과 매수 신청 대리 규칙 예규에 보존하는 것은 이렇게 6가지밖에 없습니다. 3년 보존 2개, 5년 보존 4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법정 서식이 있기 때문에 교부는 해야 됩니다. 교부는 해야 되지만 교부도 해야 되고 보존할 의무는 없죠. 교부는 해야 되지만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교부는 해야 되지만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카드에 철해서 사건 카드를 5년 보존하니까 5년 보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개보수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도 역시 보존 의무가 없습니다. 보존 의무 없다. 자, 그래서 보존 의무를 정리를 했고요. 다음은 136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금지입니다. 자, 이중계약서가 나왔는데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걸 전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중, 우리 암기 프린터는 53번 표 밑에 있습니다. 표 밑에 이중이라는 말을 정리해놨습니다. 이중등록 안 되고요. 이중등록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중소속 안 됩니다. 이 두 개를 하게 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절대적 취소 사유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은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는 이중등록이라는 말은 쓰지 않죠. 왜냐하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아예 한 번도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게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이 있습니다. 소위 뜻다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가 있습니다.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말이죠.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 정지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중계약서라는 말은 하지만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이중사무소 이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직업. 이중직업이라는 말로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겸업이라고 나온 적이 있죠. 겸업. 겸업은 개인개업 공인중개사는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입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법제 14조에 규정된 6개의 업무만 겸업할 수 있고 그 외의 업무를 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겸업을 하게 되면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이중계약서나 이중직업은 행정형벌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136페이지 했고요.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박스에 보면 교부 보존 의무는 칠판에 적어놨고요. 양가로 7번 위반시 제재인데 위반시 제재는 뒤에 있는 이거 확인 설명 내용하고 비교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위반 시제제 양가로 7번은 조금 있다가 이제 확인 설명과 같이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확인 설명 138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가 중요한데요. 139페이지 확인 설명 방법입니다. 양가로 1번 확인 설명 방법은 의뢰 받은 경우 밑줄 치시고요. 중개 완성되기 전에 그 다음에 누구한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밑에서 네 번째 줄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밑줄 치시고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세 번째 줄에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쌍방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140페이지 양가로 2번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별표해 놓으시고요. 중요하죠.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암기해야 됩니다. 9개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기본적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 그 다음에 거래 예정가격, 예정금액, 예정가격, 예정가액 같은 말이죠. 일종의 시세입니다. 중개보수 산출내역,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 양가로 3번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인데요.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매도, 임대, 의뢰인 등에게 자료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여야 한다, X, 할 수 있다. 매수, 임차, 의뢰인이 아니라 매도, 임대, 의뢰인입니다. 동그라미 2번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밑줄 치십시오. 설명하고입니다. 140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하고인데 시험에 설명하거나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입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은 맨 위에 줄에 보면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 작성하는 때에 합니다.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미리 했죠. 그리고 확인 설명서는 3년 동안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됩니다.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별도로 종이문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본, 사본 요즘은 구분하기가 어렵죠. 컴퓨터로 출력하니까 원본이든 사본이든 전자문서든 아무거나 보존을 하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맨 밑에 박스 보존해야 될 거와 게시해야 될 거 구분해야 되겠죠. 보존은 보이지 않는 곳에 보존해도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3년이고 나머지는 5년이죠. 게시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네 가지 게시해야 되는 거 앞에서도 등수보호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열표, 그 다음에 보정설정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소속공인계사가 있는 경우는 소속공인계사 자격증도 게시해야 됩니다. 142페이지 서명 및 날인 의무인데 서명 및 날인은 계약서 확인 설명서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위반 시 제재는 계약서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도록 하고요. 조금 이따 다시 하고요. 143페이지 소유자 등의 확인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동의하느냐 말하지 말고 그냥 신분증 보자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142페이지 그 표에 있는 거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 작성 비교하는 거 별표해 놓으시고 이걸 지금까지 말한 내용인데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자, 위반시 제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시 제재인데 확인 설명과 계약서 작성 두 개를 비교해야만 되겠죠. 자,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취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고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를 쌍방에 교부하고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의무가 없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보겠습니다. 확인설명서와 관련된 내용인데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요.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확인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 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가 없는데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 설명서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합니다. 요 두 개는 왼쪽과 동일하다고요. 즉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개업공개사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교부 보존 의무 없고요. 서명 및 날인 안 하면 확인 설명서나 계약서나 모두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143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